쪽파. 이제 블루베리 피치 레몬 샤인머스켓. 어제 저녁에 만든 치즈케이크예요. 제가 예전에 쿠킹 클래스에서는 애플 크럼블 치즈케이크를 배웠는데 크럼블이랑 그 사과조림 만들기 싫어가지고 그냥 뉴욕 치즈케이크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래 크럼블도 안 만들어가지고 다이제 깔아줬고 위에는 그냥 치즈 반죽. 지금 냉동된 상태여가지고 엄청 딱딱해요. 안쪽에 잘 안 보이는데 바닐라 빈도 많이 넣어가지고 막 콕콕 검정 색깔이 박혀있어요. 엄마랑 남동생이 놀러 온다 해서 파스타 만들 거예요. 파스타는 투움바 파스타. 케첩이랑 고춧가루 넣어서 좀 빨갛게. 그리고 생크림에다가 쪽파랑 후추랑 간장 넣어놨던 거 부을게요. 제가 만든 치즈케이크예요. 단면. 엄마랑 벌써 먹었고요. 남은 거는 조금 선물 주려고 일부러 살짝 이렇게 포장해놨어요. 게다가 그냥 먹는 것도 맛있는데 저는 라즈베리잼 만들어뒀던 거 올려서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려서 포장하려고요. 고기 안 예쁘긴 한데 너무 너무 검붉어. 먹을 땐 맛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뚜껑만 닫아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야 이렇게 해서 선물로 줄 거예요. 비어드 파파 크림슈예요.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주문하면은 그때 커스터드 크림을 넣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겉은 좀 바삭하고 안에 크림이 엄청 우유 맛이 많이 나요. 맛있어요. 탕면 저녁 먹으러 여기 왔어요.
맥주도 같이. 서비스로 주신 사이다까지. 서비스. 오늘도 맥주를. 오늘 저녁밥으로 항종살 먹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웠는데 이쪽이 장난 아니게 튀었어요, 기름이. 먹고 오늘 대청소해야겠어요. 요거는 밥하기 싫어서 컵라면. 네. 그리고 맥주도 마실 거예요. 베이킹 클래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타러. 비가 와서 급하게 우산 샀어요. 베이글 진짜 많아요. 완전 부자 됐다. 오늘 베이킹 클래스 가서 배워온 베이글들이에요. 우선 이거는 콘, 그리고 이거는 에브리띵, 양파, 시나몬, 블루베리. 양이 진짜 많아요. 종류별로 3개씩.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다 못 먹어서 반을 잘라가지고 랩핑해가지고 냉동시킬 거예요. 먼저 뭔가 맛이 조금 플레인스러운 콘이랑 에브리띵 먼저 해줄게요. 에브리띵은 나중에 하는 게 좋으려나? 먼저 콘. 엄청 구수한 향이 나요. 그래서 반을. 이거 소금 진짜 조심해야 돼. 이 베이킹용 톱니 칼에 한번 손가락이 썰린 적이 있어가지고 너무 소극적으로 자르게 돼요. 무서워요. 이렇게 옥수수가 안쪽에 박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겹쳐서 랩에다가 싸줍니다. 에브리띵 베이글이에요. 근데 여기에 붙어있는 이런 깨나 그런 씨 같은 게 막 떨어져서 좀 위험해요, 자를 때. 먹을 때도 떨어져요.
다음엔 시나몬을 잘라줄 건데요. 내일 아침에 시나몬 하나 먹을 예정이라서 하나 빼고 나머지 두 개만 해줄게요. 짜잔.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파예요. 양파는 향이 엄청 강해가지고 따로 넣었어요. 양파 냄새. 잘라줄게요. 아, 이건 좀 못생겼다. 오늘 저녁으로는 백주랑 아까 베이킹 클래스에서 받았던 연어 샌드위치 이거 먹을 거예요. 연어 샌드위치는 원래 아까 먹는 거였는데 제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가지고 왔어요. 연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훈제 연어여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요. 크림치즈랑 베이글이랑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막 먹기가 막 불편하진 않아요. 저는 근데 연어를 조금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